네, 남녀노소 모두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모르면 몰라서, 또 알면 알아서 더 힘든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장님 사실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할 때도 이렇게 마음이 막 보이고 이러시나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개인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능력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신과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유일한 정신병이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쵸. 네. 뭔가, 아, 뭔지 알것 같아. 사랑이란 행위 자체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요, 비합리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이기까지 하거든요. 희생을 넘어서요.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언행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별 따뜻하게 이런 거. 그거는 자, 아무튼 사랑 고민에 정답은 없다지만 우리가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일단 네. 오늘 사연부터 읽어보죠. 네. 4년 사귄 남자친구가 절 떠나간 지도 벌써 한 달째. 이 헤어지기 직전에 서로 소홀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다툼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울고 불고 매달려도 잡히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지낸 지 한 달째입니다. 이 그럭저럭 이별을 잘 견디고 있던 제게 이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남친과는 다시 잘해볼 생각도 없었는데 자꾸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이 SNS를 매일 들어가서 어디에서 뭘 했는지 훔쳐보고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하나 살피게 되더라고요. 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아, 카톡 상태 메시지가 바뀌었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소중함이란 점점점. 아, 뒤에 점점점 뭐야? 아, 설마 얘 나 그리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를 떠나서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는? 아니 이게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SNS를 훔쳐보고 이 카톡 상태를 체크하는 제가 제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전남친의 1분 1초가 궁금한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읽는데 힘들었어. 아니 근데 전혀 안 힘들어 보이시던데. 아니 중간에 조금 공감이 되는 대목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 전남친의 SNS 사실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왜 궁금한 거죠? 사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보면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첫째는 이별을 통보받았단 말이에요. 아... 네, 4년을 만났으니 서로 이제 약간 매너리스틱 하기도 하고 권태기도 왔을 거고 그러다가 서서히 감정이 무뎌졌을 텐데 중요한 건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별을 통보하는 상대는 통보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본인 마음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며칠이 걸리건 혹은 몇 주가 걸리건 그리고 자기는 마음 정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은 분은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채로 갑자기 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별 이후부터 이분은 그 상대방과의 관계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요.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아직 내 마음속에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헤어진 사이라고 못 받아들인 상태란 말이에요. 즉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재밌는 게 내 머릿속에서 해결되거나 완성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나고 훨씬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건데 아, 뭐라고요? 자이가르닉 효과? 네, 이게 아마 러시아 학자일 거예요. 만나보겠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카페에서 그 웨이터 분께서 주문을 여기저기 막 받으면서 이 주문을 다 외우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웨이터를 불러서 물어봤대요. 지금 좀 전에 음료 나온 이 전 손님이 뭘 주문했는지 기억이 나냐?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즉 주문이 들어가서 이 음식, 음료가 나와서 그분에게 서빙이 될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분에게 음식을 주는 순간 자 이제 끝! 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남자, 이 전 남친과의 연애가 전 남친이지만 전 남친이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 이별을 했지만 난 이별을 못 받아들인 상태고 아직 그 전 남친과의 관계가 내 머릿속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전 남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약간 네. 전 남친의 근황이 궁금한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많은 수는 전 애인이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이 잘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연애 안에는 같이 만나서 설레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패키지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까지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연애의 결론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결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 연애를 하거나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근데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다 연애 실패라고 오해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실패한 게 아니죠. 연애는 연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레이고 반해서 좋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가 하나의 세트이지 이 헤어짐만 띄워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좀 화를 안 내는 네, 그런 문화가 결국은 화를 안 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오늘의 심리 첫 회를 진행해 봤는데 어떠세요? 사실 이게 좀 막연하게 그냥 뉴스 나오면 뉴스 나온 대로 보고 친구에게 들으면 친구에게 듣는 대로 이렇게 넘어갔던 건데 좀 요것들의 좀 심리를 좀 들여다보니까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뭐 이렇게 사연부터 또 기자님이 가져오신 그런 소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결론은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를 안 내는, 여러분 화를 안 내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건가요? 네, 만날 수 있으려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만나요? 안녕. 너만 안 뵙겠습니다.